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1 2023-25라운드 경기입니다. 광주와 대전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성 감독은 변칙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찌를 것이냐. 나 오늘 잘 들어갑니다. 김학길 슛! 들어갑니다! 김학길! 선취골이 터집니다! 와, 이창규를 끌어냅니다. 이수민이 왼쪽 측면까지 보세요. 지금도 엄지성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엄지성! 다시 한번 엄지성! 왼발 꺾어줍니다! 슛! 골! 정우현! 추가골을 터뜨리는 광주입니다! 오늘 후방에서 풀어내고 전방으로 연결할 속도 보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왼쪽에서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엄지성 흔들어줍니다. 슈팅! 이창훈 키퍼가 든든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후반전에는 네. 19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35골 중에 이 분포도를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허율 슈팅! 막힙니다. 허율의 슈팅 이창근이 막아냅니다. 이거는 이창근이 반응할 수 있었어요. 허율과 김한기 선수를 불러들이는 이정규 감독이고요. 아산이와 이건희를 투입을 시킵니다. 왼쪽 측면 이민기 크로스 날아간다. 헤더! 골! 이건희가 세 번째 득점을 터뜨립니다. 홈팀 광주가 스코어 3대0을 만들어냅니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대전의 공격입니다. 먼저 슈팅! 아, 잘 열었어요. 자, 이강현이 오른쪽 측면 열어줍니다. 잘 열었습니다. 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산입니다. 아산이 그대로 왼발 슈팅! 이창훈 키퍼 정면으로 가는 아산이 슈팅입니다. 자, 프리킥 날아갑니다. 헤더! 피창근! 피창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하나원 큐 K리그 1 2023 광주와 대전의 25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3대0 광주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연승 행진을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합니다.